부산국제영화제의 또 다른 매력은 칸이나 베니스, 또 베를린 등 세계적인 영화제 수상작들을 먼저 만나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올해는 유럽영화진흥기구 협조로 60편이 넘는 유럽영화가 소개됐는데요. 거장은 물론 주목할 만한 신예 감독의 작품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장성길 기자입니다. 죽음을 앞둔 친구와 떠나는 여행, 사랑과 우정, 삶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. 스페인 거장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감각적인 연출이 돋보이는 이 작품은 올해 베니스 영화제 황금 사자상을 거머쥐었습니다. 조지아 소수민족이 사는 한 마을, 산부인과 여의사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와 종교, 문화적 굴레에 갇힌 여성들의 인권을 적나라한 시선으로 그렸습니다. 국내에선 다소 생소한 조지아 영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공부하고 깊이 파고들고 깊이 천착한 영화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만큼 치열한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포르투갈을 넘어 이제 세계적 거장으로 자리매김한 미겔 고메스 감독의 특별전도 열립니다. 평단의 극찬을 받은 2012년 타브에서부터 올해 칸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그랜드 투어까지 8편의 작품을 통해 감독의 독특한 세계를 오롯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 포르투갈 영화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? 어떤 유머와 그분들이 어떤 노스텔지어, 사우다데라고 하죠. 그 모든 장점을 다 모든 작품에 녹여낸 작품. 특히 올해는 유럽 영화 진흥 기구가 아시아 콘텐츠 필름 마켓에 20여 개 유럽 해외 배급사와 함께 참가하고 유럽 영화인들의 네트워크 행사도 펼쳐져 부산 국제 영화제가 유럽 영화를 아시아에 알리는 핵심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.